안녕하십니까 강대국입니다. 오늘은 수학 레벨 테스트를 활용한 수학 공부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자, 여길 보시면 두 가지 테스트가 있죠. 하나는 기본 유형과 필수 유형으로 구성된 강태, 또 다른 하나는 심화 유형으로 구성된 더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계급도가 있죠. 사실 시간 내에 저 계급도의 최상위를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경찰대 등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수치이기도 하죠. 사실 강태도 뛰어난 학생들의 질문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원저 기본이 되는 문항은 교과서나 기본 문제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시험과 연관이 있는, 그리고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난이도가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문제를 통하여 수학 공부법을 보도록 하죠. 더킹의 도함수의 활용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 아직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은 2분, 그리고 문제의 키워드는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이죠. 훈련이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최고 저항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지 않는 경우, 도함수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 경우라고 훈련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2분 내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된 키워드와 그때의 풀이 방법을 잘 정리해놓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깨끗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상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깨끗한 문제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에 다시 계산착오 없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죠. 풀이 방법을 잘 정리해놓는 것은 영어 단어나 수거처럼 암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완전 생각나지 않을 때만 보시고 평소에는 깨끗한 것을 통하여 복습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같이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정리만 잘하는 학생은 시험장에서 변형된 문제나 신유형에 약합니다.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잘 풀기만 하는 학생은 평소에는 잘하지만 중요한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못 끌어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거의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내야 합니다. 자, 다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공하면 다음부터는 몇 초씩만 다시 보면 됩니다. 아, 이 문제는 4차 함수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도록 문제구나.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말이죠. 문제를 보고 출제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정확한 접근법이 있다면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씩만 보면 되죠.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시간에 맞춰서 풀어주시고요. 자, 17번을 보면 이 문제는 이쪽 파트를 공부한 학생에게는 유명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 저기 거리라는 것을 주의해서 보고 절대값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보기를 보면 불연속, 절대값 함수의 극소값, 미분 가능이 나옵니다. 모두 시험 출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10번처럼 단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같은 유형보다 훨씬 여러 번 보시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이미 잘해도 저는 100번은 보시는 것을 권해요. 시험장에서 완벽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19번 이 문제는 각종 문제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17번보다 공부가 쉬워요. 첫 풀이 때는 사고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묻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변곡점과 변곡점의 비례관계 활용이죠. 왜 그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신유형 킬러 문항이 나왔을 때 대처가 됩니다. 이미 나온 변별 유형은 살짝 다른 모습 또는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알아챌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가를 보고 아, 변곡점은 x는 1이구나, 그리고 조건나를 보면서 변곡점에서의 접선 문제구나 하고 처음에만 시간 내에 풀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몇 초 단위 복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문제와 유사했던 문제들을 같이 보는 것도 좋겠죠. 간단히 요약하면 10번,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만 제대로,
그리고 몇 초 단위 복습. 단, 복습 주기는 짧게. 17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 답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개념 정리까지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복습. 복습 주기는 적당히 길게. 이 연습이 충분히 되면 시간 내에 최상위 레벨로 강태와 더킹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힘든 수험생 생활, 밝은 수험 결과를 생각하시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